네. 1년간 남모르게 고생하셨을 우리 리더분들을 위해서 SBS 가요대전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올해의 리더 이벤트. 네, 가요대전에서만 만날 수 있는 2015 가요대전 올해의 리더. 각 팀에서 우리 팀 리더 말고 좀 다른 팀의 탐나는 리더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네. 일단 그 엑소의 수호 같은 경우는 자신을 최고의 리더로 뽑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샤이니의 민호 씨가 적어줬습니다. 아, 그리고 빅스의 애는 평소 멋진 카리스마로 빅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업텐션이 또 BAP의 박영구 같은 경우에는 왠지 멤버들을 잘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엑소의 시우민 씨가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분이 지금 이 봉투 안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누굽니까? 다른 팀 멤버들이 이 팀의 이 리더 부럽다, 우리 팀 리더였으면 좋겠다, 누굽니까? 네, 이분이시군요. 2015 SBS 어워즈 페스티벌 음악으로 함께 만드는 기쁨 가요대전 뮤직투게더 올해의 리더는요? 올해의 리더는요? 바로 샤이니 오뉴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예.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네, 뽑아주신 다른 팀 멤버분들과 또 샤이니 멤버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리더로서는 사실 뭐 멤버들을 잘 이끌어가거나 하는 거라기보다는 멤버들이 잘 해줬기 때문에 제가 잘 이끌려가는 편인데요. 다른 저를 뽑아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멤버들과 함께 행복하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뭐 어디가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죠? 눈 색깔. 예. 네. 아픈 거 아니죠? 네, 아픈 건 아니죠. 예. 다행입니다. 사실 리더라는 자리가 이게 참 책임이 막중한 자리인데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이렇게 팀을 잘 이끌어준 덕에 K-POP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